경건과 성령님, 누가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가? 오순절은 50일째 되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 수확을 시작해서 끝나는 날입니다. 끝나는 날. 그래서 마지막 끝나는 날은 뭐 하는 날이냐? 맥추절이라고 해서 감사하는 거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오순절날은 이제 하늘에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마이 푸누마, 내 영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죠. 그래서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2절에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이 임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어디서부터 임했다고요? 불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선물은 내가 못 줘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으려면 회개하고 죄가 없어져요. 그럴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제 결단합니다. 그리고 적용할 건데요. 첫 번째, 마음에 찔린 죄가 있는가? 37절에 경건한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마음에 찔렸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찔려. 마음에 나 혼자만 아는 죄. 그리고 찔리는 죄가 있나?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를 받고 가야 돼. 내가 마음에 혹시 찔리는 죄가 있나?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만 알죠. 하나님, 이거 내가 처리하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의 행동은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 그 멀리서 그 사람들이 왔잖아요. 리비아에서, 그네데 섬에서, 아시아에서, 터키에서, 로마에서.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없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정성과 그 많은 열심을, 그 많은 재물을 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희생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온 거잖아요. 내일 쉬는 날인데 놀러 갈 수 있는데 희생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면 얼마나 제가 안타깝겠어요. 그냥 가면 성령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받는 게 아니라고, 진짜 예배를 받으시니까. 목사의 내가 옷은 입고 있어요. 목사의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목사 같지는 않아요. 성도의 옷은 입고 있어요. 성도 같지는 않아요. 이건 열매 없는 겁니다. 내가 경건의 행동을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뭐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순절을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주인이 바뀐 사람과 안 바뀐 사람. 주인이 바뀐 사람은 남아있고 주인이 안 바뀐 사람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은 성령님께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아니라도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성령께서 임하고 임하고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내가 못 받았다고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주인이 말씀으로 바뀌고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성령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내가 주인 됐던 거 바꿔달라고 성령님께서 임할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예수님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